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파트 도시개발법 처음부터 보겠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은 6년 나오죠. 6년 하면 최소한도 반타작, 3문제 이상 마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하죠. 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 시행자 들어가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이걸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는 꼭 아셔야 되죠. 두 번, 최근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만 또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총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만 지정권자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도의사를 의미하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세종시는 과거에 특별법안으로서 지금 도시를 건설 중에 있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그 장소가 두 개 이상은 지자체에 걸치게 된다. 그러면 관계 시도사, 대도시 만나서 협의해서 정할 자를 정하면 되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줄까요? 직접 구역을 정할까요? 국장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가 있죠. 이것이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국장이 정하고요. 다른 부서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하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입니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 총 공공기관장은 6명 있죠. 토성 관찰매. 정보출연기관장은 2명 있죠.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런 장이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냐?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제안하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장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 천재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어요. 이때 지정권자가 아닌 지정요청자, 두 번째 지정요청자를 또 아셔야 되죠. 도시발구 지정요청자. 조금 전에 여기 있었죠. 중앙행정기관장도 요청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장. 그 외에도 누가 또 요청할 수 있냐? 팔도돼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하면 50만 원 시장, 군수. 이네들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자. 이네들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요청할 때 국장한테 간다? 그럼 틀려요? 도의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도의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있죠. 6대 광역자치구청장 있죠. 그네들도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요청자. 얘네들은 누구한테 가냐? 특별시장에서는 특별시에서 특별시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가죠. 또 팔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지정요청자죠. 그 자들은 광역시한테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얘네들은 지정권자라 지정요청자다. 국장한테 요청 못하고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한다.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지정 제한자를 또 비교해 두셔야 되죠. 지정 제한자는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법에 12명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 3명은 죄에 대해서 이 자들은 제한자가 아니죠. 국지죠. 이게 또 올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도시발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지정 제한자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요청하면 되죠. 시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죠. 그러니까 제한자가 아닌 거예요. 이 도시발적, 도시발구역을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라고 지정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정권자의 산립인가 신청 인가받고 등기치고 조합하는데, 이 조합은 도시발구역 지정하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서 지정 제한자가 아니죠. 세명 알아주셔야 돼요. 지정 제한자 아니다. 이자들이 하면 제한서를 낼수 있죠. 제한할 때 바로 이 지방 공사는 누구한테 제한하냐? 관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든 특도한테 가는 거죠. 제안서 들고. 그리고 아까요,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 제한할 때 국장한테 갑니다. 이네들은 제안서 들고 갈때 제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의 통일이 필요 없죠. 근데 순수 민간인들이 민간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중 조합 빼고 말이죠. 뭐 토지소유자 같은 친구들. 얘네들이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1, 2, 3에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야 되죠.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한서를 내는데, 제한서 낼때 바로 제한을 하려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제도 특도한테 내면 되죠. 근데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두 개의 시군에 걸쳤다. 그때는 그 지역의 장소 중큰 지역을 관하고 있는 장한테 제안서 하나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안서가 나오면 1개월의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할 수 있다. 그 지정 제안을 해서 반영해서 지정을 해주게 될때 비용은 제안자 협의서 그 비용의 전멸부를 제안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도시발구역 관련해서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 있잖아요. 지정권자들은 지정할 때 지정 규모란 게 있어요. 이 규모, 주거지역에 따라 정한다, 상업지역에 따라 정한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약자로 주상자생, 그것 따라 지정할 때는 최소가 1만이고 그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죠. 그러나 도시역 중 보전녹지역은 지정 불가지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역 여거지역. 아, 공업적. 공업적은 3만 점프 이상은 돼야 되죠. 도시역 예외죠. 비도시역이죠. 비도시역의 경우는 바로 원칙은 30만. 근데 아파트 또는 열대 건설계 포함해서 개발자 정한데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 초도가 해결됐다. 그러면 10만만 있어도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이 지정권자들은 도시발굴 이렇게 지정했다. 그때 그 면적이 커가지고 1 사업 시행지구, 2 사업 시행지구 이렇게 분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때 분할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 지정할 때 최소한 1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아시고. 그리고 이 주거지역이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 7천, 조금부터밖에 안 되고, 여기 4천밖에 안 된다. 근데 약간 떨어졌다. 하바니까 바로 1만 이상인 1만 1천이 됐죠. 그때는 서로 떨어지는 지역을 하나의 도시발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발굴 이렇게 지정 고시해 놓으면 이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가진다는 거. 도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를 제한하죠.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된다. 허가사항이 7가지가 있다. 약조로 건, 공, 토, 물, 주까지. 그래,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 대수, 용도변경, 공장을 설치, 토지 형태 변경, 토속어 채취, 토지 분할. 토지 합병 허가 대상 아니고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 받는데,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는다. 1개월 비하는 허가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충무거 벌채, 건공, 토, 물, 축. 충무거 벌채와 식재도 허가 대상이다. 특히 경작지 안에서 임식재도 허가 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제인데, 위반제는 원상 회복을 명하라고 명을 할수 있죠. 허가권자.
원상회복명령, 이게 아니면 행정대집행령에서 원상회복조치 가능하다. 이런 걸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 도시벌관에서 도시개발법 따라 개발행 하받으면 국토협상 개발행 하는 받은 것 간주한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 고시가 있고 난 후에 개발행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할건 받아야 되지만, 개발행이 허가를 이미 받아가지고 사업에 착수한 자들, 착수했는데 오늘부로 바로 도시법으로 지정 고시했다면 그 지정 고시일 기준 30일에 이런 사업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는 거. 그걸 기득은 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있죠. 여섯 가지. 재복구 전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필요 없죠. 농림수산 생산에 직접 용역한 간이 공용 설치 허가 필요 없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명 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 구역의 전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도시발사업의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 환경을 해산을 벌면서 토속지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관상용 종목 임시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상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하여서 관계서를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의견을 들어요. 이때 공고할 때 뭐 두 개 이상 일관심에 따라 공고하기도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관심에 따라 공고할 필요 없이 그냥 공보에 따라 공고해도 되는가? 공보. 10만 정도 미만이면 그렇다. 그리고 지정 절차상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람 기간 다 끝나고 난 후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든가, 공청회 반드시 개최하는 규모는, 여기에 힌트를 여기서 잡아라고 했죠. 공청회하면 100만 정도 이상일 때는 공청회가 필수기다, 이거죠. 그리고요, 이 지정권자라고는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도시발굴을 정할 때에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지정 절차상 협의하고 심의를 지정 고시하는데, 그때 협의할 때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해야 되냐? 이게 개정됐습니다. 50만 제곱 이상. 종현에 100만 제곱 이상일 때 협의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규모를 더 강화했어요. 50만.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는데, 그때 지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죠.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 뭐 계획과지 있다 정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은 용도지역이 뒤집어지죠. 도시역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발으로 지정고시된 그 구역은 국토개법상 도시역 및 지구단계로 결정고시동 간주되죠. 다만 도시역 여지역에 이렇게 취락지로 지정된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도시발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런 것이 의제되지 않고 그냥 종전의 그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을 지정고시했다면 그 구역은 국토협상 도시역 및 지구단계로 결정 고시성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것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굴 지정 고시할 때에 이 정보, 도시발굴역이 지정되어져서 도시발사업을 한다더라라는 그 정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언제 까발려지냐? 바로 지정 절차상 주민의 공람기간 있잖아요. 공채. 그때 공람을 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공람을 시킬 때부터는 이제 알게 되죠. 그 이전까지 정보를 도시발구역 지정 관련된 미정보 공개를 합니다. 미공개 정보라고 해요. 아직 공개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는 미공개 정보이지만 지정권자, 지정권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 지정요청자하고 또 지정요청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지정 제안한 자들, 그리고 또 심의기관의 장들, 협의기관 장들, 이네들은 정보를 미리 교환하죠.
큰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투기꾼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 행각을 벌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야, 이런 미공개 정보는 그 관여해서 미리 공유하고 있는 자들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 누설해버리면 투기꾼들한테 그 정보들은 미리 선제로 투기 행각을 벌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누설하지 말라 했는데 누설하면 형사처벌하겠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가지고 얻었던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의 최소 3배, 최대는 5배까지 그 금액으로 벌금을 때리겠다. 근데 그 5배로 계산해서 부과 금액인 벌금을 때리려고 했는데 10억 이하다. 그러면 10억으로 올려서 최하가 10억이다.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이 안 되면 해제를 해주는 해제 간적을 두고 있죠. 해제 간적이죠. 해제 간적이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가지고 구역과 시행자를 지정 고시해줘요. 그러면 그 시행자는 이 구역 지정 고시했었다. 그날부터 늦어도 이 시행자는 3년 이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이때 인가 신청이 3년이 안 들어가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면 그 효과로서는 해제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을 용도지로 환원하는 것을 보고 지구 단위권 폐지등 간주하죠. 만약 이 기간 내 실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해서 공사 다 끝났다. 그때 그 장소 수용 생방식이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되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은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다 완성돼서 해제가 됐을 때 효과, 해제 효과. 그것은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을 용도적으로 환원한 것을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권 폐지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일정한 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고 투기발음을 억제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 땅이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도시적 이어지겠다 한다. 그리고 그 국가 기말정을 위하여 국장과 협의해서 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한다. 다만 자연녹지 보존을 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면적에 주상공 면적이 포함되건만 주상공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 대비 30% 이하만 포함돼서 지정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때도 먼저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때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몇 년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야 이 구역이 되냐? 2년. 만약 2년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자면 2년이 됐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버리죠. 만약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개발을 수립할 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되는 도시가 되도록 수립 의무가 가지니까 5년이죠. 5년. 5년에 개발을 수립 고시하자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되죠.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을 용도로 환원하는 것을 보고 지구당 폐지된 거죠.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을 수립 고시하면 시행자도 확정 고시해 주죠. 이 시행자는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도 확정된 날인데요.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에 실시계 인가를 시행해야 되냐.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5년이 된 날까지 실시 인가 시행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있죠. 이럴 때도 해제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으로 용도를 환원 간주해버리죠.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쭉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죠. 자, 들어갑니다. 96페이지 보겠는데요. 1번. 너무 쉽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모두 고른 거.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지정권자죠. 한국토지지동사는 지정제한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아니에요. 2번.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다섯 가지를 머리에다 넣으라고 했죠. 1번 국가 맞고, 2번 중앙장 요청 맞고, 3번 한국토지지동사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상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들고 가야 된다고 했죠. 지정 제한할 때. 그래서 20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땡.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방권을 가지고 지정 제한해야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4번 천재지변 맞고, 5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자, 3번 문제.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거 암기라고 했죠.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공 3만 정도 이상, 도시예정 원칙 30만 예조로 10만 됐다. 이거. 그래서. 자, 이어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굴 지정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을 보시면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없고가 틀렸고요. 있고 그래야 되고,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그것도 지워버려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발굴을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바로 협의에서 지정합니다.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천재지변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총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분할되어지는 지구는 최소한 더 몇만 정도 이상으로 잘라야 됩니까? 1만이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자연녹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허용되죠. 그때 그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이면 2년에 개발기를 쓸 곳이어야 되고, 330만 정도 이상이면 5년 이내 개발기를 쓸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은 지정규모, 전 그 문제에서 봤죠. 자, 도시발굴의 지정, 이것은 해제 간주규정이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의 지정 해제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규정,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걸 체크할 때는 항상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연과 연 사이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겁니다라고 할 때요,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 인가보 있다. 실시계 그 인가가 의자 마음속 지워버리고 여섯 자다 생각하시고요. 여섯 자를 절반 쪼개보세요. 그러면 앞에 세 자니까 3년. 뒤에도 세 자니까 3년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연. 도시발굴은 해제된 겁니다. 다음날 꼭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때 연과 연 사이에 개발계보 했다. 개발계 네 자다. 절반 쪼개면 어떻게 돼요? 두 자죠. 앞에 2년, 뒤에도 2년 이렇게 암기할 때.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 보였다. 그러면 연과 연 사이에 개발계보이든 실시계인가보이든 다 5년, 5년, 다음날 해제 등본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걸 전제하고 문제 풀면 좀 수월해질 거예요. 5번. 다시 한번.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 규정.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연과 연 사이에 뭐가 보였나요? 개발기 보였죠? 개발기 보면 네모 쳐가지고 절반씩 쪼개. 그러면 앞에 개발 2자니까 2년. 계획 2자니까 뒤에도 2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2년이 되겠네.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5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 인가 보였네요. 실시계 인가했다 딱 네모체 절반 쪼개. 그러면 3년, 3년 다음날 해제본다. 이것은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일 때고요. 330만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5년 이렇게 잡아내야 되죠. 6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아까 건공, 토토토, 물, 주 이게 떠올라야 되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그 말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거죠. 1번이 허가 대상이 아니죠.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랬는데 합병은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이 4번은 공유수면 매립은요. 곧 토지 형질변경이죠. 그래서 이것도 허가 대상이죠. 5번도 허가 대상. 그 다음에 7번.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속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목적으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얼마냐?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때려버려야 했죠.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때리는데 5배로 했는데 10억 이하다. 그러면 10억 이하로 하지 말고 5억으로, 10억으로 올려서 때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억 5천에 5배는 얼마인가 보세요. 1억 5천에 5배는 5호 25, 5일은 그래서 7억 5천이죠. 7억 5천으로 벌금을 때릴 게 아니라 10억 이하는 10억으로 올려서 10억으로 때려버려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3번. 103페이지 예상문제 1번 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 지문을 묶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1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맞죠. 근데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2번.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는 건 어떻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정을 직접 한다. 지정을 직접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발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국지조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래서 몇 번인가요? 1번이죠. 2번, 4번, 5번은요, 국가에서 만든 공사로서 그 장들이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지정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공사장은 누구한테 제안서 됩니까? 바로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주도는 특도한테 되죠. 이때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제안서 내려고 하는데 제안을 하려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쳤다. 그때는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장한테 제안서를 제시하면 되죠. 자, 그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발구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네들이 제안할 때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지사한테 가죠. 그때 제안할 때 제안서를 했다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자 돈까지 받아서 내야 되죠. 그래서 1번 맞다. 그런데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인 정부 출연 기관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차이라든가 지방사 이자들은 제안할 때 이런 토지 소자 도움이 필요 없죠. 2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청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둘 이상 일관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하는데 이때 구역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는가? 10만 미만. 맞죠? 3번. 도시발구역 지정제한을 받은 국장, 시도, 시장수, 구청장은 몇 개월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2개월 내에 반입을 제한자에게 통보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오타가 나왔으니까 1개월로 좀 수정하세요. 1개월로. 1개월 내에 반입을 통보해주고요. 불가피한 사유였으면 1개월 이내에 보면서 반입을 결정해서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시발구역 지정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람기간 끝나고 공시를 꼭 개최하든가 100만. 공청에서 동그라미 두 개 보이죠? 해야 할 때 1. 그래서 공청에는 100만. 그리고 5번은 좀 개정이 됐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5번. 5번 보시면 지정권자는 주로 시도사, 대도시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지정 절차상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가? 50만. 그래서 30만이 아니라 50만. 50만 미만이면 지정 절차상 국토교통부장으로 협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50만이다. 이거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이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3번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좀 수정하시고요. 자, 문제 4번 하고, 자, 쉬었다 하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정비법상 정부의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이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죠. 칠학주로 지정된 지역에 따라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땅은 용도적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격으로 결정 고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자연 녹지가 있는데 그 땅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땅은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서 지구 단위급이 되죠. 상업적에 따라 도시발굴 지정에도 지구 단위급이 되어버립니다. 정비법상 무슨 사업을 하든 정비구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법상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합니다. 그래서 4, 5, 5번도 다 도시개발 구역과 똑같이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줘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06페이지 제2절 개발계획과 시행제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